2022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며 여러분들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같이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가 2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세계 민족 가운데 퍼져 있는 이 코로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온 세계 지구 공동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국의 대통령 또 미국의 이 위정자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덧입혀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어거해 나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이 지역에 이 오클라호마 땅에 이 오클라호마 시리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우상과 교만과 욕심과 음란이 들끓는 이 세상입니다. 인종차별, 혐오, 폭력, 총기 사고가 들끓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분열된 마음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오클라호마 시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영적 각성을 가지고 세상의 영적 리더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먼 곳에 선교하는 태국의 박상선 선교사님, 멕시코의 이만곤 선교사님, 미얀마의 최아웅라인 선교사님, 필리핀의 이정년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늘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이 부족한 목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중직자들의 직분을 주여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 직분자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나라 위에서 봉사하는 별과 같은 봉사자들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자들이 되어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 병상에서 괴롭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사 그 아픔 중에 치유되고 회복되고 기적같이 고침받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대학 진학 자녀 있습니다. 규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좋은 학교 예비하신 학교에 꼭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 사업장을 붙잡아 주옵소서. 직장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학교 다닐 때에 하나님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좋은 친구들을 많이 붙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이 종말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거룩하게 보존받을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9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것이 없나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해 아래 새것이 없나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중국 식당에 들어가면은 과자가 말린 과자를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똑 부러뜨려 가지고 그 안에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종이 안에 있는 글자들을 해석합니다. 오늘은 행운의 날입니다. 뭐 이런 글자들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왠지 그날은 뭔가 나에게 럭키한 일이 좀 찾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 거죠. 사실 그 느낌이라고 해서 그 느낌만을 믿고 살아가면은 느낌대로 살다가 가는 거니까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는 과자가 포춘 쿠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세상에는요, 점괘를 보는 것들이 각 나라마다 있습니다. 이집트와 유럽에서 유래했던 타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 이상한 카드에 이상한 그림들이, 그러기 옛날에는 이런 아주 귀족들만 했던 직접 그려가지고 그 타로를 통하여서 사람의 어떤 점괘를 맞추고 또 그러는 게 있고요. 터키에는 커피 점괘가 있습니다. 커피를 갈아가지고 나중에 다 마시면 커피 찌꺼기가 밑에 깔아앉으면서 그 모양이 남잖아요. 그 모양으로서 점괘를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오미쿠지가 있어가지고 이 오미쿠지는 통 안에다가 짝대기 같은 거를 잔뜩 넣어서 막 흔들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를 뽑는데 그 짝대기에는 번호가 있어가지고 그 번호 뒤에는 여러 가지 약통처럼 말이죠. 여러 통들이 있는데 그 번호에서 약통을 열어서 그 숫자에 맞는 점괘를 한다는 것이죠. 독일에는 블라이기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숟가락에다가 납을 연하놓고 밑에 열을 가해서 그 납이 어떤 모양으로 녹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녹는 모양을 가지고서 점괘를 한다는 것입니다. 핀란드에는 돼지 점괘가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의 여성들이 새해 첫날에 새끼 돼지에게 가가지고 새끼 돼지야 나 결혼할까? 그럼 물으면 새끼 돼지가 꿀 한번 하면은 결혼을 하는 거고 아무 소리도 안 하면은 결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꿀꿀꿀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결혼을 못 하게 되는 거고. 한국은 조선학자 이지함 선생님의 토정비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뭐 갑을병정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어떤 십간이라고 하는데 십간과 또 자축, 임묘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십이지라고 하는데 이 십간, 십이지 이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이렇게 원형을 둬가지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십간과 십이지를 서로 이렇게 맞춰서 계산을 해가지고 60갑자로 이렇게 맞추는데 이것으로서 점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새해가 되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2022년에는 임인년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서 원래는 호랑이 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호랑이 그것도 검은 호랑이에다 이래 돼가지고 원래는 조금 용맹스럽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점괘를 내기도 하는데요. 며칠 전에 영국에서요 10살 먹은 아이가 인공지능 AI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10살 먹은 아이가 말이죠. AI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똑똑하잖아. 이게 앞으로 우리 시대를 정말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아주 똑똑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아이가 물었습니다. 인공지능한테 내가 어떤 것을 도전해 볼까? 하니까 인공지능이 콘센트에
그 휴대폰 충전기를 반만 꽂고 거기다가 동전을 그 코드에 올려놓고 그것을 만져봐. 이 아이가 심심했던 모양이지. 내가 뭘 좀 도전해볼까 얘기를 했더니 AI가 그런 대답을 해준 겁니다. 그 옆에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큰일 날 뻔했죠. 어머니가 얘기했습니다. 바로 깜짝 놀라가지고 안 돼! 라고 말이죠. 세상에는요. 너무나도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게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점괘를 보러 가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절실하게 간절하게 믿고 말이죠. AI 시대가 와서 이 AI 인공지능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서 내가 뭘 했으면 좋겠냐고 했을 때에 돌아오는 대답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세상에는 완벽하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완전하진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십니다. 이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진다 해도 오직 하늘에 있는 도성, 저 천국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믿는 그리스도야말로 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는 세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간략히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제 전도서 1장 9절 말씀인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하는 그 말씀을 전해드릴 겁니다. 그 첫째는 이제 전도서 1장 9절입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을 다시 보면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고 이미 했던 일들 후에 다시 하겠다. 그러므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다 가졌습니다.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도 주시고 영화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장수까지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는 정말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있는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그의 지혜에 놀라고 그의 그 건축물들을 보고 완전히 깜짝 놀랐습니다. 솔로몬은 다 누려봐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명예를 얻었잖아요. 돈을 얻었잖아요. 지혜를 얻었잖아요. 그 통일 이스라엘에서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할 만한 것들의 건축물 예술을 쌓아올렸잖아요. 솔로몬은 문학가잖아요. 시인이잖아요. 솔로몬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능통하고 다 가졌는데도 늘 마음속에는 만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서 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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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엄청나게 헛된 것들만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 누려봐도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지혜가 많을수록 번뇌만 쌓이고 지식이 많을수록 근심만 쌓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말에 참 우리가 마음에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될 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본분이 지켜질 때 그것은 후회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우리의 본분이 뭘까? 아니, 본분 따지면 또 뭐 목사님 의무를 따지고 뭐 우리 해야 될 일을 막 꼬치꼬치 따지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 올 한 해에 정말 이 모든 것 다 누려보고 살아봤지만은 솔로몬과 같이 다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 가봤자 몇 주, 며칠, 몇 시간 가다가는 또 그 만족함이 다 날아가고 없어져요. 결혼하면은 모든 게 행복할 줄 알았어요. 내 돈으로 집을 사면은 다 행복한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많은 명예를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참된 행복이, 만족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참된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2022년을 정말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아가려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팽개치지 마세요.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거절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요, 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세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게 만족이에요. 그게 후회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에서 보니까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신앙인으로서 기존에 있는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 대한 갈등이 늘 있어요. 그죠? 기존에 있는 것과 새로운 것에 대한 갈등이 있어요. 저의 신앙 속에도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실증을 빨리 느끼는 감성시대가 요즘 시대인 것 같아요. 조금만 뭐 하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요, 우리 이혼해 그럴뻔인 거예요. 내가 없어져 봐야 정신 차리겠어. 요즘 젊은 것들이 그래요. 요즘 젊은 것들이라고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제가 어릴 적에 제가 생생하게 다 기억합니다. 집을 딱 한 번 나가셨어, 어머니가. 그냥 우리 자식들한테는 대구에 딸내 잠깐 갔다 온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동동동 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버스 타고 대구 가가지고 어머니를 다시 데리고 오셨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아하, 어머니가 잠시 가출을 하셨던 때가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아내는 집을 나가겠다거나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곰국을 한 번씩 끓여 놓을 때, 그럴 때는 좀 마음이 많이 놓일 때가 있죠. 이 시대는 감성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감성의 시대에 감성에 점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실증이 빨리 온다는 거죠. 저희가 두 사람이 연애하는 때에도요, 철야 예배를 이렇게 12시 넘어 마치잖아요. 그리고는 새벽까지가 공원에 가서 둘이 얘기를 해도 다음날 힘이 생겼는데 요즘은요, 뭐 조금만 힘든 일을 하면 빨리 자야 되는데요. 예전하고 지금하고 이 연애의 감정이요, 뭐 육체적인 나이도 있어도 그렇지만 이게 연애에 대한 감정의 엔돌핀이 또 있나 봐요.
이게 많이 사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을 안 잃어버리려고 저도 아내한테 여보 한번 안아줘. 그런 얘기를 한번 합니다. 한번 안아달라고. 그래서 거의 안 안아줘요. 근데 어쩌다가 한번 저를 안아줄 때가 있는데요. 그때요. 정말 좋았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왠지 옛날에는 좋았는데 요새 물컹 그래요. 이게요. 많이 이제 저도 이제 뭐랄까 이 50대의 감성이 왔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50대의 감성이 온 것. 그렇다고 해서 뭐 본문을 보면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을 뿐 진정한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우리 이혼해 하고 다시 결혼을 하지만 그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해답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해 아래요 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 추구해야 될 것은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성경이 약속했거든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삶의 헛된 것들을 찾으면서 찾을수록 본질을 찾아가려 했던 그 솔로몬처럼 말이죠. 그렇잖아요. 전도서에서. 물론 나중에는 뭐 우상을 쫓아갔지만 헛된 것을 구하면 구할수록 본질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사도 바울은요. 유대 전통주의자로 살아갈 때에 유대 전통이 그의 인생의 진리였습니다. 그는 골수까지 유대 전통을 신뢰했고 그가 자랑했던 것도 역시 전통에 관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전혀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던 유대 전통가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을 위해서 전통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었고 주님이 어느 날 그를 찾아오시는 순간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눈을 멀게 멀어버리고 말았죠. 앞을 못 보게 되어버렸죠. 오, 당신은 누구십니까?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 그래서 완전히 거꾸라지고요. 자기가 그렇게 배웠던 학문도 자기가 지켜왔던 그 종교적 열심도 자기가 지켜왔던 그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자랑했던 그 모든 자랑거리들이 말이죠. 한순간에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었지만 진정한 빛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인들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를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
저는 그의 고백 중에서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다 얘기하자면은 뭐 성경을 다 적어야 되겠죠.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 중에서 세 가지만 간략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저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인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두 번째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이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세 번째 말씀은요 로마서 7장 24절 8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속에는요 여전히 남아있는 육체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생각들, 저는 그것을 일컬어서 첫째 마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그 고상함, 뭐 고상하다 그래가지고 뭐 이 비현실적인 고상함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고상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 만큼의 그 고상함 말이죠.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상하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할 때에 방해거리가 마음속에 떠올라요. 그게 첫째 마음이에요. 야, 교회 가면 뭐 태원을 비도 오고 하고 뭐 길도 미끄러운데 집에 가서 자자고만 이번 주일날 뭐 그냥 예배 드리고 대충 믿고 대충 기도하고 대충 말씀 보다가 그때 뭐 가면 되는 거지 뭐. 육체의 생각이더라고. 이거를 저는 첫째 마음이라고 그래요. 저에게만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첫째 마음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러나 둘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육체의 마음과 달리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게 하는 마음이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기도 안 하면은요 첫째 마음만 자꾸 생각이 나요. 자꾸 따지기를 좋아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은요 둘째 마음을 주셔요. 여러분도 아시죠? 둘째 마음을 주셔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이 둘째 마음을 얻으니까요 이 첫째 마음이 언제 있었던가 싹 사라지면서 둘째 마음이 나를 장악하는 것이에요. 저도 첫째 마음이 있거든요. 그럴 적마다 기도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둘째 마음이에요.
2022년도에는 이런 둘째 마음에 여러분들 더 간절하게 매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은요, 새로운 게 보여요. 이전 것은 싹 지나가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새로운 둘째 마음이요, 우리를 장악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십시다. 빌립보 3장 14절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목회와 신학 매거진을 좀 보고 있는데요. 거기 목회와 신학이 딸려오는 책이 한 게 있어요. 그 말씀이라고. 그 말씀도 좀 두꺼운데 그 말씀에 보면 항상 송기론 목사님이라고 한국에 그 목사님이 매번 연재하시나 봐요. 두 달 계속 연재하시는 글이 있더라고요. 글을 속에서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서 좀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독일의 본 회퍼는 히틀러의 정권에 항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간수가 찾아왔고 그 순간이 이제 마지막이라는 직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방 안에서 있던 동지들에게 한마디 하면서 그 감방에서 나오는데 동지들이여 이제 나에게 죽음이 왔어. 그러나 기억하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이오. 주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이 본헤퍼가 죽음을 시작으로 여겼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죽는 것으로서 두려워하면 그 사람은요, 새로운 시작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옛날의 것에 대한 것들이 나를 올가매고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새로운 새해를 못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허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옛것들에게 얽매였던 모든 것들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나기를 바라고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새해에는 신앙의 감성이 살아나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겸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새 마음을 주셔서 옛사람의 마음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새롭게 하소서.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새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우리
2분 정도만 반주해 주시고 결심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결심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감성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육체의 감성이 아니라 신앙의 감성이 살아나서 하나님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 보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결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 마음에 붙잡히 있지 마세요. 새 마음을 주셔서 주신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새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으로 결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위로부터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붙잡힘에 저희들을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감성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겸손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옛 마음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새 마음에 묶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곧 위로부터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붙잡아주시는 그 손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위에서부터 부르신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은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2022년 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진 2022년을 향하여 우리가 전진해 나갈 때에 올가 묶었던 모든 것들이 풀려나고 이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새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인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각자의 손을 얹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작년에 올가미했던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고 이제 새 마음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기도했습니다. 신앙의 감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말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붙잡아 주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표대를 그리스도에게 두며 쫓아가는 2022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신앙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이 시대 속에서 성도의 본분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행하고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더 기도 더 말씀 더 사랑하며 하나님이 위로부터 붙잡아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명에 붙잡힘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오클라호마 중앙장로교회 권속들 개인 가정 사업 건강 자녀 영혼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